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Q&A요? 네. 승모근이 불균형이 있다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진짜 많아요. 진짜 있어요. 불균형. 자, 만져보세요. 오른쪽부터 만지고 왼쪽 만져보세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가 시골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선생님이시잖아요. 2학년 때 기억나요. 너무 아파서 이런 2학년 때 장마가 오는 날이었는데 일어났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병원 가달라고 제가 빌고 부탁하고 진짜 무릎 꿇고 그랬는데 아버지 딱 이랬어요. 다음 날이면 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그걸로 인해 그럼 불편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목이 길어요. 그리고 목이 제가 일자목이 아니라 거의 C자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승모근이 이쪽이 없다 보니까 자주 다치는 것 같아요. 전 불균형 이런 게 전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인 적이 없어요. 요즘 5 곱하기 5 운동을 안 하시고 3 곱하기 10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 5 곱은 제 인생의 운동이에요. 제가 운동을 하는 이유. 근데 지금은 제가 3 곱하기 10을 바꾼 이유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컨텐츠 때문에 그래요. 컨텐츠 때문에 좀 더 빨리 뛰고 좀 더 빠른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 컨텐츠들이 많아요. 살짝 좀 근비대 좀 하다가 13.7로 넘어가서 순발력 운동 구간으로 이제 운동을 주로 할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를 드시고 바로 떨어뜨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원래 데드리프트의 운동 동선이에요. 말 그대로 그게 데드리프트예요. 데드리프트의 어원을 보면 데드, 죽어있는, 리프트, 들다, 모멘텀 없는 무기로 드는 게 이제 그게 운동이에요. 네거티브를 안 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네거티브에 대한 생각 한마디 해주세요. 네거티브 안 하는 걸로 유명한가요? 네거티브는 솔직히 저는 이제 말씀드린 그대로 운동 수행 능력을 기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축, 단축 수축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강해요. 무슨 얘기냐면 단축 수축이 훨씬 더 운동 능력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물론 뭐 근비대에 도움도 많이 되고 뭐 자극도 많이 오고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저는 네거티브 때문에 단축 수축을 5번밖에 못한다.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번 들 수 있는 무게로 10번 빠르게 미는 훈련을 하는 것이 벤치프레스를 예로 들면 근데 5번 들고 5번 느리게 내린다. 저는 절대 그렇게 운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취향이니까요. 마랑님 군대 다녀오셨나요? 면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방십자인데 수술한 곳이 있어요. 예. 수술을 받아서 전방십자 완전 파열로 그래서 저는 면제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